문학은 난이도 올라갔고, 예전에 비해서. EBS 작품들의 학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소설, 신기한 지문 있죠. 그 EBS가 아닌데, 그런 거 상황 파악하거나, 현대시 두 번째 작품, 오규헌의 봄, 그런 작품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때 시간을 줄일 수 없어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EBS와 관련된 작품, 그리고 EBS에 관련된 작품에 대해 나온 선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 낯선 작품의 상황 추론할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6월 모평 전에 수특 다 풀어라. 9월에 수특하고 수환을 다 풀고 보지 못하면, 스스로 이제 기회를 한번더 잃게 되는 거니까, 9월에는 꼭다 보고, 루틴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학은 그 지문에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었나 보다는 조금 문제풀이 방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학은 독서처럼 완벽히 정보, 문학이니까 상황으로 보면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전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앞이 잘렸어요. 그리고 시는 원래가 불가능해요. 이 빌어먹을 장르는. 그러니까 지문에서 완벽히 파악하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문학 수업 처음 하잖아요. 보세요. 저 문학 존나 잘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최명익의 무성격자죠.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양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이 앞부분 줄거리를 봤을 때 그의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죠. 그 앞에 나온 내용으로 뒤에를 보는 건 문학도 동일해요. 특히 상황 파악할 때는. 다만 달라지는 지점은 제대로 봐도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문점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해주는지를 보세요.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 그럼 용팔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다보고 노리고 있다는 것 같은데, 따지는 삼판알이. 삼판알은 뭐 주판알 같은 것 같아요.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두하고 삼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게 부끄러움을 의미한다는 게 일감이니까 이 새끼 왜 부끄러워하지? 앞에 나온 내용은 삼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 이 모습밖에 없었는데.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계산하면서 삼판알을 튀기고 있는 그 삼판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건가? 이거 의심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흐름에서 의심은 할수 있죠. 삼판알을 주시하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건가? 슬쩍 드는 느낌은 뭐예요? 이 자식 그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건가?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죠.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위임장은 재산 상속의 권리를 상대에게 위임하는 뭐 이런 건데. 도장 내놓으라고?
동의를 받고자 하네. 정일이의 동의만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파리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심열은 용팔에 대한 분노인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이런 음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얘기 같은데?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왜 웃지 이 새끼? 심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용팔이에 대한 분노는 명백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정일이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지? 이러한 심열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은 저 변화임은 명백하죠. 심열, 분노에서 웃음. 왜 웃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 한 모퉁이의 상식을 농쳐버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왜 도장을 주지? 분명히 심열 때문은 아닌데. 심열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용팔에 대한 분노였으니까 그 분노 때문이라면 도장을 내줄 리가 없는데. 그럼 웃음 때문이라는 건데. 이 웃음 재산 상속 받는 기쁨인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얘 부끄러움의 감정의 원인이 삼판아를 쳐다보고 있는 것, 얘도 욕심이 있는 것, 이 느낌을 앞에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거는 실전에서는 스쳐가는 생각에 가까워요. 순간순간.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도 심한 심열에 떠있지 않는가. 뭔 개소리지? 지금도 심한 심열이라고? 이때 제 머리 꼬였어요. 뭔가가 꼬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건 용팔이에게 분노하던 애가 뜬금없이 웃음이 떠올랐는데 이 웃음의 원인이 뭐냐는 거였어요. 근데 도장을 내줬단 말이에요. 도장을 내준 건 분명히 심열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웃음 때문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 위에서 삼판아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던 모습을 봤을 때 얘도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때문에, 즉 그 웃음 때문에 내어준 건가?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내 머리가 왜 꼬인지 시험장에서 그걸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후에는 분석합니다. 이후에 분석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사후적 분석이 왜 필요한지 꼭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머리가 꼬인 건 지금 나는 도장을 내주고 있어요. 도장을 내준 것, 지금 하고 있는 건 이행이죠. 내준 것을 왜 더 심한 심열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첫 번째, 심혈의 의미가 변했나? 도장을 내준 건 웃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혈 때문은 아니니까. 왜? 심혈은 용팔에 대한 분노니까. 그런데 도장을 내준 게 심혈이 아니라 웃음 때문인데 이걸 더 심한 심혈이라고 한 순간에 심혈의 의미가 변했나? 그런데 만약에 심혈의 의미가 유지됐다면 이러면 가능성은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내 웃음이 용팔에 대한 분노를 웃음으로 표현했다는 건데 이게 아니면 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보이고 웃고 있는 이 지금의 나의 모습, 그래서 도장을 내준 이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지금 심혈이라고 한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거 시험장에서 절대 이따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꼬인 거예요. 지금까지 읽어온 나의 생각은 심혈과 웃음이 명백히 분리된 상황이고 도장을 내준 게 웃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장을 내준 것을 지금 더 심한 심혈이라고 표현했을 때 심혈의 의미가 머리에서 꼬였다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취하는 태도는 의문점을 갖고 넘어가요.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한 해석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넘어간다고요. 이러면 문제 맞을 수 있어요. 확정은 짓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후적 분석을 내가 왜 해보냐면요. 내가 저 구절에서 머리가 꼬였던 게 근거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근거가 있거든요. 이러면 다음번에도 문제 풀 때 제 느낌을 유지합니다. 애들이 문학에서 어떤 의문점이 발생하고 뭔가가 꼬였을 때 사후적 분석을 하는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내 의문점에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근거가 있다. 아, 이건 심혈의 의미가 지금 꼬였구나.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분석하고 있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다음번에도 자신을 믿고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 저는 심혈의 해석 가능성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쳐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해석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살리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이 태도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문학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걸 가르쳤어. 여기서 왜 의문점이 발생했는지 그 근거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오해하더라고.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아 시험장에서 저걸 어떻게 해. 못하지 새끼야. 나도 안 해 인마.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나중에 왜 하느냐? 내 생각엔 근거가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자신을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요.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갈게요.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이거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를 볼 때 심혈의 의미는 분노가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굳은 거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냥 의문점만 갖고 갑니다. 여전히 분노 같은데
왜 웃음 때문에 도장을 내준 걸 심혈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지? 이 정도입니다, 그냥.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공손히? 밑에 사람이요?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팔이 새끼 사위인가? 요렇게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봤죠. 예, 요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팔이가 사위라면 장인이 아버지를 지칭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학에서 제 생각은 항상 의문점입니다. 확정지으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용기를 못 낸다. 그걸 못해? 너도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싶은데 나서지 않는 것 뿐이지?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할게. 저는 아까 했던 제 생각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도장을 내주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웃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삼판화를 쳐다본다. 거기서부터 의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갖죠. 다만 심열은 여전히 의문부 찍고 있어요. 내 하마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끝내죠. 끝끝내. 끝내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도장을 내준 것을 정말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얘기는 문맥상 예상으로 읽혀요. 예상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실험의 결과는 내가 도장을 내준 결과.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실험의 결과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버지와 용팔의 대화일 거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어떤 의미로 읽었겠니? 용팔이에게 재산을 넘기나? 아버지가 죽음에 굴복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갔고요.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 안 넘겼네.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아버지 얘기겠죠. 아버지를 눈치뿌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나랑 다르네. 아버지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네. 무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은 아버지요? 아버지를 의심하는 건 위에서 아픈 사람이 아버지였으니까 그런 거죠. 의심한 거예요. 또 다른 거는 한 번도 아버지라는 호칭 외에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항상 어떤 사실을 의심한다는 건 두 가지 근거가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의문점이 분명히 근거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 요거를 나중에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내 감각이나 느낌이 맞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한다고요. 그래야만 다음번에도 자신 있게 푸니까.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죽여서 병상을 두르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드렸다. 아버지 맞네. 이 이유는 상황이 중복되기 때문이죠. 만수노인이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물그릇을 놓아드린 거니까 물을 보기 원한 건 만수노인이란 얘기가 되죠. 소설을 볼 때 가장 많은 해석의 근거는 상황의 중복이에요. 이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상황을 통해서 예, 호칭 같은 거 동일인물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해석하는 거죠. 가장 큰 근거예요. 소설 상황 파악해서 중복되는 상황.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할 듯이 돌려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쏟고 또 떠서는 들이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노인은 까맣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걷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물을 먹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고 있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 물을 갈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을 갈망하는 건 당연히 삶에 대한 갈망으로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정일이는 눈물이 났다. 이러고 문제 풀게요. 문제를 풀 때의 제 태도 잘 보세요. 제가 문학 수업하는 거 처음이잖아요.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윗글의 서수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1.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음운보호 바로 찍었어요. 여기서 제가 음운보호를 찍었다는 건 제가 읽으면서 특별히 회상 장면이라고 크게 느낀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있을 수도 있죠. 왜? 작품이 너무 복잡하게 정일이 내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음운보호 찍고 넘어가고 이 태도는 뭐예요? 뒤에서 확실한 정답이 있다면 시간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답이 안 보이면 돌아와서 회상 장면 찾을 겁니다. 저. 2번을 볼게요.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거 봤을 때 제가 머릿속에 일감으로 떠오른 건 어항이었어요. 근데 어항을 세밀하게 묘사했나? 예, 역시 음운보 띄우고 넘어가요. 근데 이거 수업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꺼멓게 탄 혀. 이거 세밀한 세부적인 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이 느낌 잘 봐야 돼. 만약에 있잖아. 지문을 읽을 때 특별한 부분에서 한 두세 줄 정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밀하고 세부적인 묘사를 했다면 제가 떠오를만 해요. 그 정도로 길게 돼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떠올랐다는 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거를 세밀한 세부적 묘사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 못해 임마. 그런 선지들이 국어 문학에는 있어. 예를 들어서 니네 간결체라고 떴다? 그럼 어느 정도가 간결한 거냐? 물론 존나 심한 것들 있죠. 꺼멓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간결체네, 누구나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어때요? 그녀가 버스에서 내려 나에게 왔다. 씨발, 간결체인가? 야, 이 세부적 묘사도 그래. 만약에 그녀가 화난 얼굴 모습으로 나에게 뛰어왔다. 그녀의 행위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 만약에 행위 묘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까 말처럼 두세 줄줄이면 전 강력하게 답일 거라는 근거로 놔둘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되는 걸 이걸로 볼까 말까를 시험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미친 짓이야. 애초에 문학은 그런 것들이 있어. 없으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겠다는 거죠. 3번 볼게요.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 답이요? 왜냐하면 정일이가 물 떠서 붓고 물 떠서 붓고 아버지 보라고 했으니까.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틀렸다. 3번은 아웃.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물을 뿌려준 게 정일이의 내적 갈등하고는 무관하니까 지워버렸죠. 4번 서술자가 풍자적어죠. 바로 지웠죠. 여기서 서술자는 3인칭 정지적 작가예요. 나가 안 나오니까. 예, 근데 서술자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 다음에 5번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정답이네. 이게 끝이에요.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한다고 그럴 때 이 시선이라는 말은 시각이나 혹은 관점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중심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중심인물의 관점에 의존하여. 이거 3인칭 제한적 전지 말하는 거죠. 3인칭 제한적 전지는 3인칭이니까 나가 안 나와야 되죠. 서술 부분에. 예, 이거 정일이나 용팔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3인칭 맞아요. 인물의 내면 심리 나오니까 3인칭 전지 맞아요. 그럼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 한 명의 내면만 서술한다는 거죠. 이거 이 구절의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정일이밖에 안 떠올라요. 정일이 내면으로 도배되어 있거든요. 용팔이 내면이나 뭐 다른 인물의 내면 없어요. 다 정일이의 시각에서 적혀있지. 정답이에요. 니들 이거 잘 들어야 돼. 1, 2번을 갖고 와서 따지지 말란 말이야. 와가지고 아, 요 정도는 세부적 세밀한 묘사 안 되나요? 본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임마. 평생 그러면 그때 돌아밖에 못 살아. 반성해야 되는 건 뭐냐? 5번을 모르고 있는 본인을 반성해야 돼. 5번을 알고 있는 놈이 미쳤다고 1, 2번을 찍겠냐? 너희들한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그것뿐이잖아. 그러니까 저의 이 프리테도를 쓰려면 최대한 모르는 게 없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매함을 따지지 않죠. 제 애매함에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 개념 자체가 원래 애매할 수밖에 없다. 간결체나 세밀한 묘사나 빈번한 장면 전환이나 이런 횟수가 나오는 것들은 몇 번인지 세고 뭐 간결체면 뭐 줄자로 재고 이런 미친 또라이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학엔 그런 선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상황 파악과 관련해서 지금 심혈처럼 시험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사후적 분석을 통해서 해보는데 그럴수록 자기 프리태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푸는 게 맞다는 걸? 틀린 애들은 5번을 반성해, 임마. 다른 거가 근거가 있잖아요. 백날 그래봐라. 백날 그따위로 풀고 시간 걸리고 틀리기나 하지. 알고 있는 애가 5번이 아니라 몇 번을 찍겠어, 이걸. 30번을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이거 머릿속에서 지문에서 용팔이 잡으려다가 주저주저 하는 거 스쳐가겠죠.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마치 다른 대상물처럼 적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1번. 삼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삼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바로 넘깁니다. 이거 넘기는 감각을 잘 보세요. 지문에서 애초에 저는 삼판알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에 얘가 얼굴이 붉어진 게 예, 본인도 재산의 욕심에 있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진 거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런데 도장을 내준 거에 대해서 더욱 심한 심혈이라는 말을 한 순간 심혈이라는 글자의 의미 때문에 이 해석이 헷갈린 거예요. 상황 파악이. 근데 버리진 않았잖아요. 의심하고 있지. 그런데 이 선지가 나오면 있잖아. 애초에 나는 삼판알을 보는 게 욕심 때문이라는 해석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넘겨요. 그리고 사후적 분석을 하죠. 시험장에선 정답만 맞히면 그만이니까. 나중에 사후적 분석을 했을 때 이거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한다고 그럴 때 경멸은 경멸이고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이라는 건 자신이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한 진술이죠, 지금. 물론 시험장에서 내가 애초부터 이거를 생각해서 1번을 넘기면 더 좋겠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후에 반성은 하지. 근거를 놓친 거에 대해서. 하지만 넘기고 답 찍으면 그만이잖아요. 다음번엔 보려고 노력할게요.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에 이거 사실 2번 봤을 때 제가 그 문학을 풀다가요 어떤 선지에서 응? 이럴 때가 있어요.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걸어놓고 나머지 선지 봅니다. 그리고 답 없으면 얘 찍어요. 그냥 걸린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볼게요. 시험장에서는 절대 안 해요. 3번.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맞는데? 4번.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 아버지 보는 거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 맞죠? 자신은 의지력이 없는데 아버지는 의지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대상화해서 적은 거 맞는데? 5번.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서 물에 대한 갈망,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 맞는데 물 갈망하는 거 삶에 대한 동경인데. 2번 찍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사후적 분석이에요. 무마에 내가 왜 걸렸지? 했을 때 지금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했다고 나왔죠. 이 선지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지금 상대에 대한 감정을 무마한 거라고 나왔는데 근데 얘가 스스로 웃은 걸 깨닫는 데에서 이게 상대에 대한 감정을 무마한 거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 웃음은 저는 자기 자신의 내면 변화, 그러니까 심혈을 느끼다가 웃음으로 바뀐 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건가? 상대에 대한 분노를 느끼다가 내가 웃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이거 지문 보면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심리가 바뀐 거라는 이 구절이 명시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신의 심리가 바뀐 거라는 건 명백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상대에 대한 감정을 무마하려고 저 웃음이 나온 거다라고 나와버리니까 걸렸겠죠, 제가.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 짓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걸린 것 뿐이지. 그리고 나중에 분석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아, 나의 생각과 느낌에는 근거가 있다는 걸. 이 과정이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느낌으로 푸냐? 감으로 푸냐? 그래, 맞아요. 느낌으로 풀어요. 왜? 이 짓을 모든 문제에 매년 했으니까. 이게 아니면 문학을 어떻게 빨리 풀면서 다 맞출 거야? 니네 시험장에서 요 정도만 나타나는 거지 그 밑에 노력이 쌓여 있겠지. 자, 이거 볼게요. 현대시 파트인데요. 일단 이 가해시가 EBS시예요. 조지훈 맹세. 왜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쓰는 시간이나 선지가 애매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 줄인 시간을 나의 시를 해석하고 문제 푸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로 문학에서 안 돼요. 점수를 따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독서에서 빵꾸가 나든지 뭐하든지. 이거 잠깐 보면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싸늘한 걸 만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도 가슴은 여전히 뜨겁다.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 없다. 어둠의 창백한 꽃새옹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창백한 꽃송이에다가 내 피를 불어넣겠다. 자기 희생인가? 맞아요. 그리고 EBS시예요. 공부해서 결국 알고 있었어야 돼요.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해돋는 아침은 그러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맞이한 미래니까 이거 당연히 긍정적 미래. 내 피를 다 바쳐서라도 해가 뜬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그 다음에 님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이거 조지훈 시인의 시예요. 조지훈의 일제강점기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창백한 꽃송이나 어둠 같은 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의미할 거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보통 해석되는 님은 광복이에요. 다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EBS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 걔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한다. 아, 그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이 시를 볼게요. 얜 EBS가 아닙니다.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게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시가 되어란 뜻인가? 이거 의심이에요. 하지만 의심과 의심은 곧 생각이에요. 문학에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스쳐가는 근거는 시인이 쓴 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대상들 내 언어 속에서라 그러면 일감은 시가 된다는 의미인가? 의심이 아닐 수도 있죠.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또래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어떤 의미지 이거? 내 언어에 자유를 주었다는 거?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안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이름은 상관없다. 이름이 뭐든 간에 봄은 봄이다. 현상은 이름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별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학을 보는 제 관점은 의문점이 발생하는 것들이 앞뒤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면 인식하고 그게 만약에 어떤 구절에 의해서 확정되면 확정을 하는데 확정되는 짓을 대단히 꺼리는 편입니다.
확정하면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문제 풀러 가요. 33번. 다음에 따라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생님, 가는 부지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본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1번. 가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 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바로 맞습니다. 이거의 판단에 0.1초도 걸리지 않고요. 예, 그냥 끝납니다. 만약에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다? 예, 그러면 예, 그냥 9월엔 절대 그러지 마. 수톡하고 수환 다 공부하고 가. 아, 현역들은 진짜 현역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걔네들이 그거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나도 풀어 새끼야.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다른 것들에 시간 투여해야 되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조건 맞아요. 보자마자. 2번.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보기에 첫 줄에서 자유 얘기했고 시에서도 자유를 강조했고 맞는 거잖아. 3번. 가해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보고 창백한 꽃송이라고 그랬으니까 맞고, 그리고 화자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보기에서 당연히 맞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가와 다르게 대상들에 주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걔네들 개별성 각각 갖고 있는 거 되겠고. 4번. 가해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 태도 무조건 맞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상들이 원하는 것이 자유다. 대상들 각각에 주목하고 있다.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야만, 답이 없다 이래야만 4번에서 뭔가를 안 놓칠걸요? 5번에서? 가해 화자는 붉은 마음을 비춰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무조건 맞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예, 딱 이 표정이에요, 제가. 이러고 다른 거 답 없다고 느끼면 바로 찍어요. 이거 분석해 볼까요? 왜 내가 그랬는지? 이거 시를 읽을 때, 그리고 보기에서 둘 다 나에 대해서 자유를 강조했어요.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선지 봤을 때 저 이거 어떤 느낌으로 읽었을 것 같아요? 뭐야, 제한돼 있어? 담벽 안에서라는 제한이 있어? 자유래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에 조금 애매한 게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근거를 찾으러 갈 텐데 근거를 찾아보면 아마 별일 겁니다. 이거 1년을 보면 다른 대상물들 앞에는 다 담장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별은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하나는 이 담장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리고 표현에서도 담장안이 안 붙어 있는 새끼가 있으니까 얘를 찍자,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에 답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얘를 확인하지 않고 담벽 안에서를 제안으로 보고 찍습니다. 이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실전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5번.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움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한계는 언어를 사용하면 대상 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언어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게 한계.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가능성에 대한 탐구일 거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문제 제가 푸는 거 한번 보시고요. 할게요. 1번. 기억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 기억. 1년에 있는 거. 유지? 네, 그냥 응보 찍어요. 2번. 니은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포기했다고?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게 포기? 그러니까 지금 두 개에 다 의문부호 찍은 거예요. 3번. 디귿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디귿이 이거.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봄의 이름이 자유든 꽃피는 지옥이든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봄은 자유롭다. 그러면 언어의 이름을 부정했다. 그렇더라도 현상은 여전히 자유다. 정답인 것 같은데? 4번. 리을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꽃이 안 피고 반짝이게 안 반짝이던가 외부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다. 언어의 변화를 줘도 외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니까 이건 틀렸다 그냥. 5번. 미음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안한 의미에 따라 지우자. 자신이 제안한 의미라는 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과 대립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저 3번 찍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느낌이 왜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기억의 이 구절, 내 언어 속에 서라. 이게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됐다는 이 선지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앞에서 새로운 시도, 기존의 언어와는 다른 시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부터 한 거라면 1년부터, 기억이 지금 1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은 틀려요. 근데 만약에 2연부터 한 거라면 1번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언어의 자유를 준다는 이야기가 기존의 언어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미랑 통하는 거라면 얘가 자유를 추구한 건 1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틀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제가 시험장에서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왜? 답만 재번일 실력이 있으면 여기서 왜 내가 그런 생각에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어차피 답 없으면 저 1번 찍을 거예요. 2번. 니은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여기 걸었잖아요. 지금 포기에다가. 이게 지금 2번에서 기존의 언어와는 다른 시도를 했다는 이 의미 있죠. 이게 1년부터 됐냐 2년부터 됐냐 이게 아니라 이거의 의미에 대상 파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새로운 시도에 원래 언어는 대상을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언어의 역할인데 그 새로운 시도가 대상 파악을 아예 안 한다는 의미를 만약에 갖는다면 2번은 맞아요. 근데 대상 파악 뒤에 시도하는 거다. 이러면 2번은 틀려요. 대상 파악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1년에서 각 대상이 나열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대상을 중시하는 태도고 대상을 인식하는 건 이루어진 거니까 언어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대상 파악조차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겠죠. 사후적 분석을 하는 건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근거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느낌은 근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EBS 작품입니다. 상사동기. 이 지문에서 그 초반에는 노비 막동이나 김생, 그리고 노비 막동이 김생에게 알려주는 계책 세 번 연속 가라. 그러면은 결국 고마워하고 예, 은혜를 갖고자 하다가 나중엔 의아해서 너한테 물어볼 거다.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예, 의아해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노파하고 영영 나온 순간에 끝입니다. 이건 상황 파악 지문이 아니에요. 왜 EBS니까? 이게 상사 동기가 그 김생과 영영의 이 만남과 사랑을 다루는 수특에 있는 고전 소설인데, 얘네가 첫 만남, 그리고 첫 만남 이후에 어떤 과정, 그리고 3년 후 헤어진 다음에 3년 후, 이 3년 후에 회상군이 죽은 장면이 EBS에 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EBS 고전소설이니까 줄거리를 공부했어야 되고요. 그러면 사실 앞에서는 약간 헷갈렸더라도 이걸 본 순간 아, 그 집이 노파의 집이고 할멈이 노파고 이 노파 할멈은 영영의 이모예요. 읽어보면. 그래서 영영이 국년대 지금 이 집에 들락거리는데 김생이 보고 그게 머릿속에서 빠바박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진짜 상황 파악해야 하는 지문에 시간을 못 써요. 시간 못 쓰면 그거 못 해요. 상담 못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 문제를 잠깐 볼게요. 예, 18번.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제가 푸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얘가 나왔어요.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얘를 봤을 때 저는 이거 의문부호 찍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시간 표지라는 건 뭐 어제, 오늘, 내일 같은 이런 시간 부사어들을 얘기하는데, 작품에서 특별히 예, 시간 표지를 본 느낌이 없어서 의문부호 찍은 거예요. 근데 어딘가 있는데 내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지나친 겁니다. 이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실수가 왜 벌어졌고 어디서 되돌리는지를 보세요. 2번.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바로 지었습니다. 이 지문 마지막에서 영영과의 만남이 암시되면서 끝나요. 그럼 갈등의 해소 방법이 암시된 거니까 얘는 바로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이거 봤을 때 정답이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노파가 영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감도 있는 애라고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를 봤을 때 어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평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뭐 고운 마음이며 뭐 양반직 교수와 다를 바 없다 이건데, 이 평가 이후에 이 노파가 한 말은 아이고 남궁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죠, 참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갈등 해소가 아니라 만날 수 없다는 뭐 상황의 갈등 심화로 봐야 되니까, 물론 이 이후에 방법을 알려주죠. 단오는 날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논평 부분은 지금 갈등 해소랑 연결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의문부호를 찍다가 1번, 3번을 남겼어요. 1번, 3번을. 얘는 지웠고. 4번.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에서 바로 지웁니다. 너희들 인물 간 갈등 얘기랑 성격 변화는 평가원에서 소설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심리 변화는 소설에서 대부분 있는데 성격 변화는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리랑 성격을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성격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5번.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요. 이거 희양군 아내 얘기할 때 고사 얘기에 빗댔던 게 언뜻 그 시샘 얘기할 때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부분인데,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호보다 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동의 사자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사일 거다 이 생각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근데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이거 바로 X 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의 만남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서 희양군 아내의 성격을 얘기한 다음에 잠깐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바로 뒤에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국면이 전환됐다는 말을 하려면 지문에서 상황이 바뀌고 바뀐 상황이 유지리가 될 때 쓰는 말이지 잠깐 나온 다음에 다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국면 전환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 이 순간 있잖아. 그럼 답이 뭐야 이게? 3번은 못 찍겠고. 그리고 지문을 봤는데 지문에서 사실 첫 번째 나오는 그 서술 부분에 나온 그 표지 있잖아요. 시간 표지. 그런데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원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읽다 보면 한식일이라 한식대라는 게 나오거든요. 한식이 4월 1일이에요. 예, 그 차가운 음식 먹는 날인데 음력 4월 1일. 그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예. 만우절이 그러니까. 예. 아, 진짜 거짓말이면 좋겠다. 씨. 어쨌든 야, 근데 너희들 지금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겠냐? 나는 이거를 서술상 특징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보통 그렇듯이. 그래서 왜 1번을 넘겼냐 하면 서술 부분에 시간 표지가 없었거든요. 윗글에 대화 부분을 물은 문제더라고요. 대화 부분을. 대화에는 시간 표지가 진짜 남발되죠. 예, 이래서 제가 1번을 찍었거든요. 예, 이거는 분명히 반성을 하죠. 아씨. 야, 역시 문제를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똑바로 읽고 생각해야 되는데 쓱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런 태도를 반성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대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거 알았으면, 예, 서술상 특징은 대화 부분에서 뭐 시간 표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술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대화에 시간 표지가 있다는 건 당연히 잡았겠죠. 이런 태도는 반성을 해야 되죠. 요거는 간단히 있잖아. 이거 한거18곡이에요. 총 19수로 돼 있고 EBS 작품입니다. 예, 고전 운무는 EBS에서 무조건 나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개소리 좀 하지 마 좀. 아, 진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하잖아. 예전에 한번 어떤 소설 하나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문학성도 형편없고 최근 작품이고 그래가지고 안 했다 했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한 편이 뭐 자기가 읽으려고 그러는데 난 솔직히 읽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나오면 개새끼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했죠. 근데 걔가 내가 그 정리해준 소설들을 차라리 여러 번 봐라 이렇게 돌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아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걱정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걱정되면 보도록 하렴. 그러니까 환히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정말로 환히 웃으면서.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들이 어느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안 되지만 당연히 가능성이 큰 것들이에요. 고전 논문은 무조건 EBS에서 나와요.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7년 동안 고전 논문이 지금 EBS에 떴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석도 안 할 거고요. 그냥 EBS 작품이고 공부가 돼 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24번의 1번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 자연이 좋다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의 당긴 태도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건 충요. 이 작품이 임금에 대해 충성하고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랑 자연 속에 응거하는 거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맞죠? 그냥 1번 찍고 정답 끝내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 아껴서 상황 파악하는 데 쓰시라고요. 얘도 볼게요.
26번에서 4번에서 가해 도무지 할 일 없어 해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일감은 바로 이거 한거18곡인데 도무지 할 일 없어가 자연 속에서 할 일 없다는 거면 자연 속 한가로운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출사하지 못하 출사 세상에 나가서 벼슬에 올라가지고 임금한테 충성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확인하죠. 도무지 할 일 없어 세상에 티끌 마음 1호 말 턱끌 만치도 없다는 거니까 이건 할 일 없다는 건 자연 속에 살면서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랑 연결된 거니까 뭔 개소리 하면서 찍고 말죠. 여기서 줄여서 예 상황과학 문제나 시간 써서 마치시라는 거죠. 예 싫은데요. 저는 둘 다 그냥 시간 쓸래요. 예 그러시든지 그러면 예, 그렇게 준비하시든지. 예.